자, 이번 시간에는 이 OSX에서 이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작성된 소스 코드를 이 컴파일해서 실제로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소스 코드를 작성할 때는 뭐 특별한 도구가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도구인 자, 텍스트 에디터와 같은 이런 툴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조심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여기 포맷을 보시면 make plain text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것을 선택하셔야지만 이 소스 코드에 불필요한 이 문서를 예쁘게 보이기 위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정보들이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자, 어쨌든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이제 못 하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소스 코드 있죠? 이 소스 코드를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을 하는데요. 파일, 세이브. 자, 근데 세이브를 어디다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다큐멘트에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폴더의 이름은 자바 튜토리얼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앞으로 제가 진행할 예제들은 이 자바 튜토리얼이란 디렉토리 밑에다가 이 예제를 만들어 갈 겁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그 예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용할 디렉토리를 선정을 하시고 앞으로 그 디렉토리 안에서 실습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파일의 이름은 helloworld.java라고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리고 save를 합니다. 자, 그럼 save가 됐겠죠? 자, 그러면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것까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자, 컴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컴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소스 코드를 생성을 했죠. 자, 밑에 걸 보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편집기를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 이름은 helloworld.java였습니다. 그런 것을 컴파일할 때는 java c helloworld.java라고 하는 이 명령을 이용해서 컴파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바이트 코드가 생성이 되고 그 바이트 코드는 helloworld.class라고 하는 파일에 담깁니다. 그 다음에 java helloworld라는 명령을 실행시키면 자바 가상 머신에서 여러분이 만든 요 바이트 코드가 동작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실행 결과를 출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컴파일. 자, 컴파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 터미널을 실행을 시킵니다. 터미널이 실행이 됐죠?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텍스트 에디터로 만든 파일이 위치하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자, cd는 change 디렉토리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물결 표시는 자신의 홈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그 밑에 우리 아까 다큐멘트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다가 java tutorials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자신의 홈 디렉토리 밑에 있는 다큐먼트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자바 튜토리얼스라는 디렉토리로 체인지 디렉토리 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현재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ls-al을 해보면 helloworld.java라는 파일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 파일을 컴파일을 해볼 건데요. java c helloworld.java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예, 아무런 메시지가 뜨지 않고 바로 다음으로 내려오면 정상적으로 된 거고요. 이 위쪽에 보면 이렇게 에러가 뜨는데 요 뒤에 제가 불필요한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에러가 난 겁니다. 에러가 나면 에러를 보여주고 성공했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ls-al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목록을 보여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파일 리스트를 살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텍스트 에디터로 에디터로 작성한 helloworld.java 파일을 java-c로 컴파일을 했을 때 만들어진 바이트 코드가 담겨있는 파일인 helloworld.class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시켜볼까요? java helloworld 그리고 확장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helloworld라고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코드가 들어있는데요. 이 코드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바꾸면 출력되는 이 내용도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 있죠? 이 부분은 현재 여러분이 모르는 미지의 코드입니다. 예,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차차로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면 여러분이 알게 된 만큼 여기 있는 내용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Hello World라는 내용을 제가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월드 헬로로 변경하고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헬로 월드가 똑같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내용을 이렇게 월드 헬로로 바꿨는데도 이렇게 출력되는 이유는 뭘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자, 보시는 것처럼 헬로 월드.java라는 파일을 현재 수정하긴 했지만 예, 실제로 자바 가상머신에 의해서, 자바에 의해서 실행되는 파일은 이것인데 요것은 현재 변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것을 요것으로 변경시킬 때 뭘 하나요? 컴파일을 합니다. 그리고 컴파일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컴파일러라고 하고 우리가 아는 도구는 자바 C C는 컴파일러라는 뜻이겠죠. 자, 요 도구를 이용해서 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바 c helloworld.java 그 다음에 자바 helloworld 하게 되면 world hello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OSX에서 여러분이 파일을 생성하고 그리고 생성한 파일을 직접 컴파일하고 컴파일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